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우동 맛집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주에는 관광객들이 줄 서서 먹는 유명한 우동집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맛뿐만 아니라 비싼 가격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맛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유명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관광지도 없어서 우동 딱 하나만 보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제가 간 날은 비가 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쌀쌀한 날은 뜨끈한 국물이 절로 생각나죠. 제주 총각의 맛집 투어를 날씨까지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소개할 맛집은 바로 포도호텔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의 왕새우튀김 우동은 제주도민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한데요, 위치도 중산간에 있고 가격도 워낙 비싸서 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곳입니다. 음식이 맛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이 확신이 없어서 쉽게 방문할 수가 없죠. 이 식당은 주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내돈내산 리뷰로 우동이 정말 맛이 있는지, 그리고 비싼 돈을 내고 먹을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식당이 중산간에 위치해 있는 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 것 같은데요, 멋진 경치도 구경할 수 있고 한라산의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날은 비가 내려서 비에 젖은 풀잎과 나무 같은 자연의 향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말로만 듣던 특급 호텔이구나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직원들의 서비스도 좋아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죠. 이런 비싼 곳도 한 번씩 와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팍팍하게 산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요. 포도호텔 레스토랑에는 우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사 메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의 목표는 우동이었기 때문에 대표 메뉴인 왕새우 튀김 우동 정식과 새우튀김 짬뽕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왕새우 튀김 우동 정식하고 새우튀김 짬뽕 우동. 우동 하나요? 예. 그럼 우동 하나 맞죠? 네네. 짬뽕 우동은 어느 분께 준비해드릴까요? 그렇죠. 네, 그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여기는 경치가 엄청 좋다. 역시 중산간. 중산간이 경치가 좋아요. 내가 근데 중산간 경치는 좋은데 눈 오면 못 올라오잖아. 여기가 그 고급 호텔이긴 한 것 같아. 안에 실내가 완전 엄청 고급이네. 그러니까 웬만한 곳은 생각보다 낫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특급 호텔인가. 그러니까 골프 치러 왔다가, 골프장이 연계되어 있어요. 골프 치러 왔다가 숙박하고 밥도 먹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비싼 거 먹겠지. 싼 거 먹겠어. 또 이런 데까지 와갖고 막 그래서 호텔에서 와서 뭐 이렇게 가능한 싼 거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 그래도 좀 비싼 거, 보기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거지. 실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전 개우죽입니다. 네. 식전 메뉴로 전복 내장으로 만든 개우죽이 나왔는데요, 이 죽이 아주 조금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죽 중에서 손꼽을 정도로 그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식전죽이 이렇게 맛있으면 우동은 얼마나 더 맛있을까 기대감을 아주 증폭하게 만들었죠. 어? 맛있어. 맛있어. 봐봐. 뭔가? 그냥 간이 되게 잘 맞아. 왜 전복죽이라 너 개우죽이라고 그랬지? 아, 전복, 그냥 내장만 전복탈이 안 들어가서 내장만 들어가서 선물 세 군데를 넣어. 여기가 음식은 중상 이상을 하는 것 같네. 죽이 맛있네. 간이 딱 맞네. 아, 너는 짬뽕이라서 앞치마를 줬구나. 빨간 국물이잖아. 그래서 나는 왜 나는 앞치마 안 주고 쟤만 앞치마 주나? 내 얼굴은 빼고 이렇게만 찍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제 그 짬뽕 우동을 시키면 앞치마를 줍니다. 자기 어머니가 해녀래. 근데 어머니가 이제 와서 얘 딸한테 얘기하더래. 이제 바다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고, 못 먹겠다. 이거는 다 들어가면 플라스틱이거든. 쓰레기가 바닥에 엄청 많대. 뭐 우리가 보는 이런 바다가 아니라 다 쓰레기. 그래서 자연산 전복 같은 거는 내장 먹지 마. 그러니까 바다에서... 옛날에는 그 내장은 미역이라든가 뭐 이런 해초 같은 걸 먹어서 이렇게 큰 건데, 요즘에는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을 다 섭취하니까 바다에서 차라리 양식을 먹어. 바다에서 쓰레기 먹는 거지. 어제도 낚시하러 갔는데 앞에 막 쓰레기가 다 떠 있어서 낚시 못 하겠다. 우동 옆에 차가운 초에 먼저 드시고 우동 드시면 되시고요. 네. 치미카라는 기회에 맞게 넣어. 이건 무슨 생선이에요? 오늘은 연어랑 이제 오너랑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젓가락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왕새우 튀김 우동 정식은 정식이라는 이름답게 연어 문어 초회와 유부 초밥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들이 함께 나왔는데요. 이 메뉴의 하이라이트는 왕새우 튀김이었습니다. 튀김이 클 뿐만 아니라 튼실한 새우살이 꽉 차 있었고 튀김의 바삭함이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튀김의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이 새우 튀김 하나만으로도 이곳에 올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튀김이 진짜 싫어다. 튀김 완전 싫어요. 먹어본다. 튀김 맛있네. 새우 튀김 나 이제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우동은 중상이고 그 새우 튀김이 상이네. 새우 튀김은 인정. 새우 튀김이 상이네. 여기도 새우 튀김이 따로 줬으면 좋겠다. 아까 그 담가진 거요? 담가져 있으니까 따로 달라고. 이렇게 튀김이 아래쪽으로 풀어져 있어갖고 아까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와, 이게 튀김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새우 튀김은 바삭하게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이거부터 먹어요. 저 최고의 난 없어. 아, 문어하고 연어. 여기는 진짜 음식 잘하네. 왕새우 튀김 우동의 국물은 깔끔하고 시원하고 담백했습니다. 전형적으로 맛있는 우동 국물의 맛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맛있다가 아니라 그냥 맛있다였습니다. 여러 우동 맛집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죠. 맛있지만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맛있지만 특별함이 조금 부족하죠. 국물이 약간 슴슴하네. 딱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시원한데? 좋은데? 우동이 맛은 있는데 아주 맛있는 우동. 이 우동은 그냥 나쁘진 않은데 특징이 없어. 그냥 괜찮은 우동이에요. 짬뽕 우동이 낫네. 맛있네. 사람들은 그냥 왕새우 우동을 추천했지. 짬뽕 그 중에 제일 싼 거잖아. 짬뽕 우동을 추천한 사람 별로 없었어. 못 봤던 것 같은데. 짬뽕 우동이 맛있네. 우동면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쫄깃한 묵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면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면의 탱탱함과 쫄깃함이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국물이 80점이라면 면은 100점이었죠. 묵 느낌, 느낌이나 묵 느낌에 쫄깃쫄깃. 묵은 그래도 이렇게 멋대잖아. 근데 이건 쫄깃쫄깃. 곤약. 응, 곤약. 곤약인데 약간 쫄깃한 느낌. 이 우동을 먹으러 다시 방문할 생각이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민 없이 노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왕새우 튀김 우동이 맛이 있긴 하지만 한 번으로 충분한 느낌이죠. 빨간 국물 땡기는 사람은 짬뽕 우동이 낫고 이 우동은 그냥 맛있는 우동집 딴 데 가도 되고. 진짜 복병은 새우튀김 짬뽕 우동이었습니다. 새우튀김 짬뽕 우동에 대한 평은 왜 별로 없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건 39,000원이라는 가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동에 39,000원을 투자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새우튀김 짬뽕 우동의 국물은 깔끔하고 칼칼하면서 고기 베이스 육수 맛이 혀끝에 느껴지는데요. 중국집에서 먹는 짬뽕 국물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짬뽕 국물 맛이라고 할까요? 해물탕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이건 진짜 먹어봐야 알 수 있는 맛입니다. 짬뽕 국물 맛이긴 한데 이게 좀 다른 차원이죠. 국물 괜찮다. 이거. 아 시원하다. 이거 되게 시원하다. 그 깔끔하지 않아? 약간 무슨 그 조미료 맛 같은 거 안 나고. 깔끔하고 이거 고기 베이스 같은데? 그치. 해물 베이스 아니고 고기 베이스 국물 같은데?
좀 더 비싼 게 낫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중국집에서 먹는 짬뽕보다 깔끔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짬뽕 맛이 나네. 호텔 짬뽕. 그 조미료 맛이구나. 그리고 해물도 엄청 들어있습니다. 가격을 생각했을 때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해물이 풍성하게 들어있는데요. 맛도 좋고 해물도 만족스럽게 들어있고 이 정도 맛이면 저는 이 메뉴를 다시 먹으러 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짬뽕 우동은 이 가격치고 먹을만하네. 괜찮아. 어, 뭔가 되게 풍성하게 많이 들어있네. 해산물도 많이 들어있고. 이 보통 우동 먹으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고 짬뽕 우동 먹으러 와야겠다. 짬뽕 우동 괜찮아. 짬뽕 우동 먹으러 와야겠다. 나 그거 봤, 아까 그 그러니까, 메뉴판 봤을 때 별로, 우동은 별로일 것 같은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근데 밑에 짬뽕이 너무 먹을수록 메뉴를 보면 이 우동이 제일 싸고 짬뽕 우동은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잖아. 아 굳이 짬뽕 우동, 짬뽕 어차피 똑같은 이런 느낌인데 다른. 근데 일반 중국집 짬뽕하고 틀려. 내가 맛을 맛이 확실히 다르네. 국물이 깔끔해. 딱 좋아. 내가 이 집 짬뽕 우동을 불티나게 팔리게 만들어 보겠어. 짬뽕 우동 강추합니다.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짬뽕 우동만 시키게. 솔직히 가격을 보면 약간 부담스럽긴 해. 근데 먹고 나서 괜찮네. 그러니까 그 가격 내고 만족감은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보통 우동은 만족감이 살짝 떨어져. 맛있긴 한데 만족감은 떨어져. 그 얘기 했거든. 근데 좀 우동은 비싼 느낌이다 이런 평이 많았거든. 근데 딱 그 느낌이야. 맛있긴 한데 좀 비싼 느낌이 있다. 근데 짬뽕 우동은 그래 그 돈 주고 먹을만 하잖아. 포도호텔 우동 가격은 특급 호텔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의 분위기와 서비스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식사를 하는 동안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 좋은 경치까지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동 맛도 실망스럽지 않아서 더 좋았죠. 전반적인 만족도는 90점 이상입니다. 제주 총각 맛집 리뷰는 여기까지. 즐거운 제주 여행하세요.